안녕하십니까. 원자력정비기술센터 류기현 대리라고 합니다. 한전 KPS에 입사해서 11년 차 원자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원정센터의 구매 제작 사업팀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저희 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팀이며 제작된 설비를 가지고 용역 및 신규 사업도 발굴해내고 있는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가 주적주적 많이 내리네요. 이곳은 제가 근무하는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입니다. A동으로 사무실동으로 제가 출근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층은 6층 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업복으로 환복을 마쳤고요. 지금 제 자리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출근 후에 할 금일의 업무가 첫 번째는 고객사의 입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팀 회의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는 센서 제작 관련해서 연구동에 가서 작업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원전 훈련용 시뮬레이터 설비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업무는 고객사의 입찰 공고를 확인할 건데요. 본 공고와 사전 공고가 이렇게 있는 일단 발주 계획 및 사전 공고를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에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따가 미팅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팀원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이로그 촬영이신데 어떻게 미팅하는 장면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죠. 예. 저는 지금 저희 팀에서 밸브 센서 제작 관련해서 지금 연구동에서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가서 작업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밸브 센서 제작 룸입니다. 지금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박성 주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주시겠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밸브가 수많은 밸브가 있는데 밸브가 구동할 때 저희가 힘과 그 토크를 측정하는 센서거든요. 이게 센서를 이제 밸브 시스템에 부착을 해서 이게 구동될 때 힘과 토크를 이 출력부로 이용해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네, 아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요한 설비를 진단하는 센서를 만들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 주임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후에 장비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가 있어서 이 건물 1층에 있는 중앙공구실에서 공구를 일단 오후에 사용할 걸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구 관리실로 우리 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이 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 장비가 DBM이 필요해서 예, DBM 하나 구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출을 하면 장부에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장비 분출 절차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가져다가 잘 사용 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점검을 좀 한 다음에 과제 발표 자료도 정리를 해야 돼서 오후 업무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 팀에서 어떤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지 저희 팀장님께 한번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도화식 팀장님으로서 국내 대한민국 비파괴 분야 전문 기술인으로 대한민국 명장이십니다. 원자로 스트홀 장비는 우리 종합기술원에서 이제 개발한 장비입니다. 2021년도에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 최초로 이제 신규 사업화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여러 발전소에서 그 성능의 우수성을 서로 확인해서 이제 구매 관련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IPB 원격 정밀 점검 장비도 종합기술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한수원에 기술 소개하고 시연회를 아주 다수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현장에 그 장비를 가지고 현장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예방 정비 항목에 편입이 돼서 이제 한수원은 5주기마다 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 규정화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는 방사선 오염 입자가 많이 묻어 있는 폐피트를 그동안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입자가 이제 채널에 들어가면서 피폭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합기술원에 개발을 한 장비가 있어서 약 7개 발전소에 지금 현재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얼마 전에 종료가 됐는데요.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과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 평가는 내일 모레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발표에 사용할 그 PPT 자료 작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작업을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 잡혀있는 시뮬레이터실 설비 점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기 연구동에 있는 가상 원전 정비 모의 제어 실험실입니다. 원전 훈련용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실제로 조종하기 전에 트레이닝하는 목적으로 시뮬레이터를 쓰듯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는 이제 운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한전 KPS처럼 정비하는 회사에서 발전소 상태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목적으로 쓰는 설비입니다. 발전소의 비정상 적인 형태나 비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발전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정비 회사로서 내가 정비하는 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비입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각종 입출력 장치가 지금 동작되는지 확인을 했고, 이 알람 같은 게 제대로 나는지 또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진 상황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장비 점검을 했고요. 월간 장비 점검 결과 아주 상태가 양호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점검이 돼서 상태 양호로 일단 보고서를 써서 별도로 팀장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하루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칼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파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